이슈를 좀 짚어볼 텐데요. 두 분 다 반도체 관련 이슈를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먼저 이성욱 이사님. 자, TSMC가 호실적을 발표하면서 이 반도체주에 대한 투자 심리가 개선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접근을 하면 제일 좋을까요? 네, TSMC 실적이 예상치보다 잘 나오면서 우리나라 대형 IT 쪽도 반응을 했는데 직접적으로 사업을 연결해보면 뭐 TSMC 실적이 좋았다고 해서 우리나라 쪽이 좋은 건 아닙니다. 다만 이게 수요단에서 우려가 되었던 점을 좀 불식시키면서 심리적으로 나아졌다는 점을 볼 수가 있겠고요. 여기에서 대형 IT 업종이 강하다 보니 타 업종 같은 경우 약세 국면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시장에서는 2차 전지 소재 업종 같은 경우 최근에 시장 대비 강했었죠. 그렇다 보니 IT 쪽으로 수급이 몰리면서 이와 같은 현상 나타나는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여기에서 주목할 점 같은 경우는 뭐 가깝게 일정을 봐야 되는 점, 또 가깝게 수급을 봐야 된다는 점이겠습니다. 그런 점을 봤을 때 이번 주 실적 발표 시즌입니다. 중소형 IT 업종, 그리고 2분기 실적이 좋다는 이야기가 많은 자동차 업종 같은 경우는 2분기 실적이 나오고 주가 방향성이 그 이번 한 달 정도의 마무리 방향성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 보니 이번 주 21일에 현대차 우선 실적 발표가 있고요. 다음 날 같은 경우는 기아와 현대모비스 실적 발표가 있다는 점을 체크하고 갈 필요가 있다는 결론이겠습니다. 예. 자, 그럼 유창희 대표님. 자, 반도체주 준비를 해주셨는데 어떻게 전략을 준비하면 좋을까요? 네, 일단 시장 하락을 주도한 게 IT 쪽이었기 때문에 IT 쪽이 좀 반등이 좀 강하게 나와줘야지 시장이 조금 더 안정화를 띌 수 있다는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일단은 저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등이 일단 추세가 좀 반전을 좀 시키고 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경기 침체된 우려감으로 시장이 하락을 했지만 막상 경기 침체는 아직 오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IT 수요 둔화, 투자 감소에 대한 어떤 부담감은 여전히 남아있습니다만은 실적으로 본다라면 그런 부분들은 일단 조금 뒤로 미뤄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삼성전자가 2주 전에 긍정적인 흐름을 보여줬고 TSMC도 상당히 의미 있는 모습을 보여줬다는 걸 본다라면 뭐 삼성전자라든지 뭐 하이닉스, 뭐 삼성전기 이런 기업들은 한 60일선까지 반등 충분히 나올 수 있지 않을까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더 갈지 안 갈지는 좀 더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러면은 나머지 반도체 소재 관련된 종목군들도 부품 소재, 뭐 기판, 뭐 IT 관련된 종목군들도 추세가 좀 전환이 된다라면 따라 올라올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주는 IT 쪽에서의 어떤 흐름들 좀 더 주목하시면서 시장을 대응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IT 업체들이 나름대로 2분기에 선방한 실적을 보였기 때문에 앞으로도 좀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할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다음은 관심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욱 이사님.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대형 IT에서 중소형 IT로 퍼져나간다고 하면은 기판 쪽의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다 보니 기판 관련된 종목을 말씀드리겠고요. 종목은 심텍입니다. 심텍은 2분기 예상 영업이익이 한 920억 원 수준입니다. 현재 시가총액이 1조 2100억 원대인데요. 2분기 실적 좋은 거는 또 누구나 알고 있고 하반기까지 실적 좋은 거는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저희가 주가 측면에 대입해서 살펴봐야 한다는 점이겠는데요. 하반기보다는 대형 IT주들이 일단 주가가 턴을 하고 나서는 중소형적으로 옮겨가는지 그 첫 번째 시세 자체에서는 저희가 따라 붙어야 된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수가는 그 3만 6천 원에서 3만 8천 원을 원래 제시를 드렸는데 오늘 시가가 3만 9천 250원이었습니다. 시가 기준으로 해서 한 1%대까지는 추격 매수 가능하겠고요. 목표가는 4만 1천 원, 손절가는 매수가의 5%를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심텍 관심주로 분석을 해주셨고요. 목표가는 4만 1천 원, 손절가 매수가의 5%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다음은 유창희 대표님. 네, 뭐 저는 시장 자체에 대해서 나쁘게 보고 있지는 않지만 지금은 어쨌든 반등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올라가는 종목군들을 추격 매수하는 부분들도 나쁘지 않다라고 보고 있고요. 하지만 좀 그동안 강했던 섹터가 좀 조정을 받는다라면 그 이후의 시장에 대해서 좀 대비를 하실 필요가 있다 판단하고 있어요. 그래서 셀트리온을 선정을 좀 했는데요. 바이오주들에 대해서 관심도가 좀 높아지고 있죠. 새로운 성장주가 없다 보니까 기존의 성장주 중에서 약간 저평가 매력이 있는 부분들, 실적이 나오면서 저평가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이 있는 쪽에 대해서의 매기는 나올 수 있다 생각하고 있어요. 뭐 셀트리온, 유한약, 저기
한미약품 뭐 이런 기업들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그 유럽이라든지 미국 시장에서 바이오시밀러 매출이 계속해서 증가가 기대가 되고 있고요. 뭐 론자 관련된 이슈라든지 그리고 진단키트 관련된 코로나 관련된 이슈들 이런 것들은 이미 주가에 선반영되었기 때문에 추가적인 악재는 아니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램시마 SC 관련해서 매출이 고성장에 대한 기대감을 보여준다라면 지금 뭐 바이오 관련된 종목군들이 주가가 야금야금 올라와주면서 연간 수익률이 이제 플러스 전환되는 시점에 놓여 있어요. 그러면 의외로 하반기에 상당히 이러한 흐름들이 좀 더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 17만 7천 원을 크게 이탈하지 않는다라면 좀 분할 매수를 하면서 좀 모아가신 전략 그리고 단기 목표가는 일단은 연간 수익률이 플러스 전환되는 그 시점 한 21만 원 정도 열어놓고 대응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관심 좀 셀트리온 분석해 주시면서 분할 매수 그리고 목표가 21만 원 제시를 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